한민족 네트워크 KBS 한민족 방송. 해외에서 열심히 사는 자랑스러운 동포를 만나보는 자랑스러운 한민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이하게도요, 올 가을 개봉 예정인 몽골 영화에 출연하는 몽골 동포를 한 분 초대했습니다. 몽골 한인회 이연상 고문 전화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배우 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영화배우라 할 것까지야 뭐 있나요? 네. 아니, 그래도 9월에 이제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 제목, 줄거리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여기 이제 몽골어로는 이제 고르왕네츠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 우리말로 한다면 이제 세 친구라는 뜻입니다. 네. 아, 이런 제목의 영화인데요. 네. 줄거리는 뭐 용의 눈이라는 그 보석이 있는데, 네. 그 가진 사람이 그 몽골로 도망을 가서 그 보석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보스 몽골로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영화인데요. 네. 그 이제 그 보석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것인데, 아,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보스가 들어가는데, 그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네. 이제 그 보석이 귀한 건 줄 모르고, 그냥 장난 삼아 소지하고, 그것을 들고 이제 태국으로 그 세 친구가 휴가를 떠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스는 그들이, 아, 그것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생각하고, 몽골에 들어와서 그 가족들을, 아, 억류하고, 그 세 친구들이 돌아올 때까지 겁박도 하고 또는 회유도 하고 하면서, 네. 그 보석을 돌려받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그 뭐 아주 진지할 땐 또 진지하기도 하고 때론 좀 코믹하기도 하면서, 네. 아, 시트콤 형식으로 이루어진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런 영화에 출연하자 이렇게 제의가 왔을 때 선뜻 응하셨어요? 아니죠. 뭐 제가 영화를 한 번도 해본 일도 없고 생각조차도 안 해봤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못한다고 했죠. 네. 그, 이 영화가, 뭐, 몽골에서 어쨌든 제작한 영화니까, 몽골에서는 그 주연 배우, 그 다음에 뭐, 감독, 이런 분들이 어쨌든 섭외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여기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몽골의 그 아주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 정상급 배우들입니다. 네. 이런 배우들이 약 7명이 여기 출연을 같이 하고요. 네. 아마 그 지난해 이 영화를 한 편을 저 상영을 했답니다. 이번에 그 이제 또 그 흥행을 하니까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다시 또 한 편을 만드는 거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이 고모님은 어떤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제가 그 보석을 찾으러 몽골 땅으로 들어온 그 보스 역을 맡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제 몽골의 한국 보스를 소개해 주는 건데, 주먹을 어떻게 분장을 네. 하셨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해요. 글쎄요, 뭐 참 그 이제 어려운 거였는데, 저는 뭐 한국에서 이제 자라면서 그 봤던 뭐 예를 들면 뭐 김두한이나 네. 이런 영화 이런 네. 걸 통해서 본 그 보스들을 많이 흉내내는 쪽으로 했다고 할까요? 네. 네,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사도 몽골어로 하셨어요? 대화는 뭐 많은 부분을 한국어로 했고요. 네. 제가 이제 영화가 맨 마지막 끝나는 멘트를 제가 몽골어로 하면서 이제 이 영화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시군요. 어쨌든 그 이제 한국 분으로서 몽골 영화에 출연한 한국 배우 역할을 하신 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화는 안 해봤다. 근데 실제로 이게 촬영을 해보시니까 연기가 어떠셨어요? 그 뭐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연기에 천부적 재능이 있나, 난 아주 재밌게 했다 이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저는 그 우리가 그 영화 배우 하면은 늘 이제 화려한 모습만 보고 네. 그래서 멋지다 뭐 이렇게 환상적인 이런 생각만 많이 했는데 네.
막상 영화라는 걸 해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 그 한 씬을 찍기 위해서 뭐 수 없는 그 저 오케이 사인이 감독으로부터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네.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뭐 당연히 그러셨을 겁니다. 그죠? 뭐 평소에 해보신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영화에 이렇게 출연을 하셨으니까 그 우리 이 고모님을 배우로 발탁하신 그 감독이라든지 주위의 네. 평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 고모님 스스로 내가 연기 네. 어느 정도 한 것 같다 자체적인 점수도 있을 거고 그 어떠셨어요? 아니 글쎄 저는 제 마음에는 안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감독이 오케이 사인을 줬을 때 네. 제가 뭐 잘해 한 거야. 저는 이렇게 마음에 잘 안 드는데. 네. 그랬고요. 사실은 제가 이 촬영 중에 이제 지적을 받은 점이라면 시선이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뭐 눈동자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네. 주의를 한 몇 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원래 이현상 고문께서는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그 원래 한국에서도 사실은 자동차 업계에서 있었고요. 네. 여기로 오면서 그 자동차 수출을 하기 위해서 몽골에 들어왔다가 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그 한국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제가 여기 현지 여행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몽골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2년 됐습니다. 아, 12년. 12년 만에 사업도 확장하시고 영화배우 되셨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특히 우리 네. 한인의 고문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몽골에 네. 있는 우리 동포들 반응이 뜨거웠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한인회를 이끄시던 그 원래 회장으로도 활동하셨고 지금 고문으로 계신 분이 몽골 영화에 그것도 톱스타들 나오는데 출연한다. 반응이 어떻던가요? 우리 동포들. 그러니까 뭐 또 깜짝들 놀리시죠. 네. 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영화에 출연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9월 개봉을 많이들 기대들 하고 계시죠, 지금. 네. 그 어떠세요? 그 흥행에 성공할 것 같습니까? 고모님 보시기에.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배우들이 그 유명세를 타고 있는 배우들이 전격적으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흥행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한 역할이 그 부분에 이 영화를 혹시 잘못하지 않을까 전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잘 되면 또 3편 찍을 것 같은데 그때 또 나와주셔야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몽골 한인회장으로도 활동을 하셨어요. 그 특별히 기억나는 행사 이런 거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사실은 2013년도에 한인회장 취임을 했었는데요. 네, 네. 1월 1일 취임식 날, 사실 그 우리 그 항공, 독점 항공사를 향해서 그 항공료를 인하해라. 또 네. 정부 측에다가는 복수 취항을 시켜라 하는 네. 외치는 그 서명 운동을 제가 전개를 했고요. 취임식 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한국의 그 뭐 TV 뉴스로도 이제 방영이 되고 했는데, 네. 이제 그랬던 기억과 사실은 또 그 회장 재임 기간에 제가 그 한국 기업들을 몽골에 불러들여서 그 엑스포를 유치했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뭐 영화 배우도 하시지만 본업은 또 그 사업가시고 또 몽골 한인의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지에 쭉 계시는데 앞으로 갖고 계신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뭐 우선 뭐 제 뭐 사업도 잘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 12년간 몽골 생활을 통해서 얻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그 동포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네네. 또 이곳에 계신 그 우리 동포들이 그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이제 노력하고 힘을 좀 써야죠. 네. 꼭 더
좋은 한인의 우리의 동포사회가 되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한민족. 오늘은 오는 9월 몽골에서 개봉할 몽골 영화죠. 고르완네스, 우리말로 새 친구라고 하던데 이 영화에 출연하는 이연상 몽골 한인의 고문을 전화로 만나봤습니다.